캐나다의 겨울. 설 만나서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Oh, look at this old picture.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모가 허리가 많이 아파. 제티, sit. 줘야 돼. 미안해. 아이고 저래다. 제티. 야, 제티 이렇게 많이 컸어? 응? 제티야, 야 가지 마. 제티, sit. 옳지. 아이고 잘했어. 이거 네스프레소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좀 많이 샀어. 든든하다. 오, there you go. Stay. 둘이 마주 보면 안 돼? Excuse me? 둘이 마주 봐. Oh, there we go. He's seeing the mirror though. 여기는 저의 강아지 딜런이고요. 저기는 에밀리의 강아지 제티입니다. 손. 언니는 파스타. 아, 네. 마람밥 하겠습니다. 근데 나 또 술 올라. 갑자기 이거를 마시고 있어가지고. 그거 다들 북측은. 이거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 진짜? 와, 타마키 리스펙트. 나는 벤 리스펙트. 이거 오나먼트 내 스타일이야. 언니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 집에 트리가 없어. 그니까. 아, 이런 것도 귀엽다. 안 잡아. Oh my god. Wow. 1,400 boys not that bad. You know it's not that bad. 근데 지금 너의 코랑 너무 잘 어울려. 내가 나중에 부자면 하는 걸로. 이 요즘에 이런 의자가 좀 트렌디하지 않아요? 그게 트렌디해도 나는 그거 사고 싶지 않아. 근데 너한테 잘 어울려. 편하진 않아요. 너 카우보이 같아. 그 모자까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크리스탈 아니야? 그럼 비싸겠지. 잠깐만 기다려. 어프로치 좀 들고. 이거 있어. 귀엽네. 열 수 있나? Oh my god. So cute. super draw because with so many guaranteed prizes, plus the jackpot, somebody's going to win. It could be you. Wow. Yeah. Well, look at this old picture. Sometimes the ride is smooth, sometimes it's rough. Sometimes you nail it, sometimes you fall. And when you do, you save yourself. Wow. This is all kind of history. Like historical shop, I think. Newest town hall release. To register, go to thesimpleinvestor.com today. The Simple Investor. We make the world a real estate investment. Down Santa Claus Hill, down Santa Claus Ride, down Santa Claus Lane. Ducks and the ducks and all these reindeers pulling down the rain. 열어주시나요? This is cute. Urban Outfitters. 여기서 선물 사도 되겠다. 구경해보고. 몰라요? 아, 그래? 예쁜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살짝 뭐라 그래야 돼? 민트 색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 쿨톤인가봐. 디스플레이도 좀 해줘야지. The times the spark has struck, we can kiss goodbye to those wondrous stunning nights, all the laughter we will never have, all the sunset we won't catch.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나는 항상 이때쯤 있는 것 같아. 이게 다들 그런 건가요? 연말 그런 거 아니야? 나 오늘 아침에 내일 확인하는데 평범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세션. 귀여워.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인다. 옥토버 부츠 신었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조거 팬츠 입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베네통에서 일했을 때, 디자이너로 일했을 때 니트팀 언니가 디자인했었던 이 레오파드 자켓을, 니트 집업을 입고 다녀올 거예요. 목걸이는 안나루이자, 그리고 오늘 사용한 귀걸이도 안나루이자, 얘는 원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구매했었던 이어커프고요. 그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Because your reservation name on there, Hannah? I don't know. Should we break it? I don't know, maybe? Maybe, yeah. Whatever. Honestly, like, I think this is how it's supposed to be. Yeah, right? Like, this feels better. Right. Wow. 지금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됐어요. 캐나다의 겨울, 설국. 어제 먹고 남은 와인의 흔적, 제가 한 모금 남기고 간 것 같은데 그냥 딜런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딜런이 선물해 준 Fire in the Rain이라는 캔들을 켤 거예요. 지금 어차피 밖에 눈 오니까 Fire in the Snow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딜런이 선물해준 캔들을 켰습니다. 향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여기 베이스 노트가 바닐라다 보니까 되게 소프트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굿. 요새 지금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회사 출근할 때는 제가 밥도 못 먹고 한 3kg 정도가 빠졌어요. 점심시간에 런치를 싸가도 그 런치를 먹을 수가 없는? 조금 뭔가 삶의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일상의 모습이 에 대한 점검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번 연도에는 승진도 했고 어시스턴트도 생겼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기분이 드니까 일단 몸도 너무 지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고 나서 바로 또 그 재택근무할 때 쓰던 그 노트북을 켜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퇴근 시간이 다 돼 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11월은 제 생일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까지 계속 이어져 오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 생각을 안 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앞에 골반 뼈 밑에 있는 그 근육들이 너무 수축이 돼 있어가지고 이 골반 뼈에도 무리가 오고 척추에도 무리가 오고 한 자세로만 계속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태스크를 끝내기 위해서 막 뭘 하고 있으면은 또 일이 오고 또 일이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태스크들이 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데이터를 풀링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건너뛸 때도 많고 그리고 거의 요즘에는 오피스에 출근할 때는 그냥 1시간 정도는 오버워크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딜런이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정신도 없고 밥을 먹으면서 다시 랩탑을 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주변 지인들은 괜찮아 캐나다니까 대충 이렇게 조금 칠하게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근데 물론 승진을 하고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아지면은 해야 될 일이 많기야 하겠죠. 근데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성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또 주어진 일은 정말 잘 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지치고 그냥 뭘 읽고 보는 거를 주중에 항상 하니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느낌? 내가 뭔가가 안 맞거나 힘들면은 그거를 저는 빨리 캐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아요.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이 방법으로 계속 패션을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다들 12월이니까 뉴 이어 레졸루션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깊게 저를 좀 생각해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11월, 12월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었고 주말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니까 좀 밖에 나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지만 제가 주중에는 근데 또 오늘은 친구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제 옛날 헌 옷을 팔고 또 구매를 했던 세컨핸드로 구매를 했던 데상트 자켓 입고 마가렛 호웰 에코백 들고 그리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소레 부츠 스노우 부츠 신고 나갔다 올 거예요. 지금 오늘 룩이 거의 완전 캐주얼 그 자체인데 그래도 친구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모닝데어리의 제품들을 다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입고 다녀와 볼게요. 아, 완전 설국이야, 설국.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길에 눈 쌓인 거 보이죠? 아. 이래서 캐나다에서는 좀 멋부리고 다니려면 겨울은 피해야 돼. 가을에 바짝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 아, 눈에 눈 쌓인 것 좀 보세요. 아, 눈에 눈이 쌓였대. 나무에. 어쨌든 얼른 친구를 만나서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오더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얘를 픽업해서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패키징이 되게 다양한데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게 좀 코쿤?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버이츠 많이 해? 우버이츠 요새 잘 안 시켜 먹어요. 아니 그리고 맞아. 나 요새 너무 많이 바빴어가지고 잘 못 먹었어. 진짜? 그 지금 마른 거 같아.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나는 샌드위치를 못 사고 다시 또 뛰어가면서 그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진짜 밥도 너무 힘든데? 밥도 못 먹고 뭐 다른 일도 못하지. 그래서 야근하지. 그래서 야근을 하지. 너무... 괜찮아. 던지고 있어. 고양이 생선 냄새 맡고 왔어요? 고양이야 너? 귀여워. 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걸? 음식 찍고 가면 돼요. 지금 너 스트릿캣이야? 삐리! 너무 귀여워! 여기 추루가 있으면 딱인데. 잘 시켰어. 이름 뭐였지? 미나미가? 미나미가 맛있지. 알아둬야 돼. 그리고 내가 장모 고양이를 키웠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숏헤어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려져서 속상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